연말 때는 이 숫돌집을 이용해서 마무리 숫돌일 경우에요. 숫돌집을 이용해서 연말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, 이 숫돌집을 이용하면 왜 좋냐면, 이거는 흑막 5000번입니다. 그러면 흑막 5000번의 입자는, 연마 입자는 이런 굵기 거예요. 이게 연마 입자가 이렇게 돼 있겠죠. 그런데 집은 훨씬 더이 적은 입자라는 거죠. 연마 입자가. 그게 이 바탕에 있는 5000번의 그 연마 입자 사이사이를 막아버리거든요. 막아버리니까는 만약에 이 사이가 비어 있다면은 거칠게 연마가 될 건데, 숫돌집이 들어있는 아주 고운 연마 입자가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거칠게 연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이 숫돌집을 이용해서 연마를 하면은 5000번, 이게 5000번이더라도 6000번, 7000번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숫돌집은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연마를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러면 굉장히 걸쭉한 지금 죽처럼 숫돌집이 나오는데, 이거는 마지막일 때 그럽니다. 그러니까 마무리 숫돌에 들어가서. 초중벌 숫돌 경우에는 이제 빨리 갈아내야 되는데, 숫돌집을 이용해 버리면은 연마 속도가 이제 떨어지죠. 그러니까는 마무리 숫돌에서는 그 숫돌집을 몰고 다니면서 연마하면은 훨씬 더 날카로운 날끝을 만들 수 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들려요. 이 숫돌집에 의해서 끈적끈적 또이 들리는 것도 이 면이, 숫돌이 판판하고 이 면이 판판했을 때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들리는데, 만약에 배부르게 갈렸다면 이제 들리지 않겠죠.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내가 연마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,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숫돌이 날에 이렇게 붙으면은, 아, 이 면이 반듯하게 연마가 됐다. 그런 거를 알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날이 숫돌에 붙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. 뭐안 붙는다 그래서 날이 날카롭지 않다 뭐 그런 거는 아닌데, 이 마무리 숫돌에서는 숫돌집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라.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뭐 5000번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더라도 흑막 5000번 다음에 8000번입니다만은 굳이 8000번 안 가더라도 이 숫돌집을 이용해서 연발을 하면 충분히 8000번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. 그런 이야기예요.